이상 고온과 가뭄으로 금배추란 말이 나올 정도로 배춧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포장김치와 절임 배추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업체들은 팔수록 손해라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의 김치 코너입니다. 한산한 배추 판매대와 달리 주부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배추값이 만 원 안팎으로 치솟으면서 이 매장의 9월 포장김치 판매는 1년 전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담기도 힘든데 배추값도 비싸니까 오히려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 가격도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배추값에 절임 배추 생산업체들은 벌써부터 소비자들의 전화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배추값이 더 오를 것을 우려한 주부들이 절임 배추를 사 김치를 담그는 게 경제적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배추값이 굉장히 많이 비쌌잖아요. 아마 그 비싼 배추가 계속 이어질까 하는 또 그걸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매출은 늘었지만 포장김치 업체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새로 김치를 만들어 공급해야 하는데 애초 계약재배한 배추 생산이 절반 정도 줄면서 가격이 급등한 배추를 사야 하는 건 마찬가지인 탓입니다. 판매 단가는 고정되어 있지만 지금의 생산의 단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유통 전문가들은 김장 배추가 나오는 11월은 돼야 배추값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